근데 햄버거 비싸긴 비싸다, 그렇지? 나 그렇게 비싼 햄버거는 처음 먹어봐. 아니 근데 피클 3개랑 소세지 하나 들었는데 12,000원이야. 그러니까 아까 보고 깜짝 놀랐어. 확실히 뻥튀기가 심하구나. 어쩔 수 없지. 레드. 여러분 이거 제가 돈이 없어서 이거 산 게 아니라 너무 늦게 신청해가지고 사이즈 같은 게 다 없어가지고 어쩔 수가 없었어요. 이것도 간식 요구한 거야 그때? 어 왔다 왔다 우버. 어 왔다. 여기 며칠 있어 보니까 약간 밤에만 사람들이 막 몰려 나오잖아. 그 이유를 알 것 같아. 낮에는 햇빛이 진짜. 너무 세. 와 구름 하나 없잖아 며칠 동안. 진짜 여기는 선글라스가 필수템이야. 선크림이랑 선글라스. 진짜 선크림 안 바르면 큰일 나. 그리고 해도 되게 빨리 지잖아. 한 4시 반쯤이면 해 떨어지잖아. 5시쯤에 깜깜해져. 지금 11월이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와. 근데 저녁에는 엄청 선선해. 그러니까. 근데 저녁 되니까 사람들 많아지고 그리고 훨씬 저녁 되니까 건물들이 훨씬 이쁘던데. 근데 낮에는 그늘 아니면 있을 수가 없어. 진짜. 따끔따끔해 막. 근데 끈적거리거나 그러진 않아. 그건 없어. 그냥 신기해. 햇빛이 엄청 강렬하다. 인기 많네. 10m 이동하는데 지금 1시간 걸려. 애기들 너무 귀엽다. 인형이야 생긴 게. 야, 아이스크림 먹기 힘들다. 다 왔어 이제 빨리 와. 다 왔어 드디어. 야, 30분 넘게 걸렸다 여기까지 오는데. 에너지. 관종 역시. 내가 뜯었다 이거. 꼬리야 물론. 이거 봐, 또 나 인터뷰하려고 그래. 정윤 오빠가 이거 망쳐놨어요. 다 구독자한테 맨날 일로 나는 거기 일로 얼굴을 아니 얼굴을 이렇게 가까이 찍으면 안 되지. 너 봐봐 생각을 해봐. 이렇게 찍는데. 나섭이 막 이랬잖아. 카메라 켜면. 야 얘 봐 엄청 귀엽다. 갑자기 전부터 올랐어. 얘는 이래 여기 나와. 얘들 참 친절해. 사람을 되게 좋아한다 고양이가. 그건 안 돼. 손 넘지 마. 어? 안 돼. 야. 이거 봐. 양념 콘치. 어디 갔어? 오, 떨어지면 안 돼.
내일 진짜 가나 언니들이랑 같이 춤춰도 돼? 빵댕이 흔들면서? 빵댕이 춤추면 진짜 그래도 되지? 나 그거 위에 오늘 에너지를 아끼고 있어. 저 김혜 형에는 엑스만 안 들어가 있으면 돼. 아니 이제 확인을 하는 거지 이제. 근데 저기는 또 배터리 넣으면 안 돼. 알지? 딱 여기 다 넣었잖아 배터리는. 맞아. 됐어. 너 배 되게 고프지 지금? 뭐 아침에 일어나서 밥 사온다고 그러지 않았어? 아 허기져. 아. 근데 저기 문을 안 열더라고. 한 11시 열더라고 12시인가. 근데 이렇게 숙소가 많은데 사람들 다 가면은 누가 쓸라나 이거? 그러게. 나 크기도 엄청 커 그지? 근데 저거 데이터 몇 기가 공짜라는 거야? 그냥 공짜야? 그냥 계속 주는 거 아니야? 아, 괜히 아껴 썼네 그지? 근데 왜 저런 걸 말을 안 해줘 그치? 그러니까 얼굴에 뭐 페인팅도 해주고 어? 데이터도 공짜고 어쩐지 비싼 이유가 있었어. 하나도 못 해먹고 못 받아먹고 돈 다 써가지고 지금 뭐야 이게. 그러게 하나도 못 해먹고 집에 가는 나라로서 이거를. 집에 가는 날 갑자기 막 뭐가 다 열렸네. 없었어 오빠. 이러고 오빠랑 언니 한국 도착하고 나 포르투전 보러 갔는데 막 더 있는 거 아니야? 아니지 우리가 여긴 안 왔지 그 이유로. 처음에 온 다음날 이후로 안 왔잖아 우리를. 이거 태국에서 먹었던 거지? 응. 그래서 시킨 거야? 맛있었어가지고. 근데 이거 그때는 엄청 맵게 시켰어. 이거 지금도 스파이시라고 했는데? 그때는 근데 되게 심해가지고 우리 배탈 났잖아. 아니, 여기 너무 고추도 매워가지고. 추가해서 먹었어. 어. 너무 맛있어, 고추 추가하면. 혼자 먹어봐. 혼자 맛있어. 지영 언니가 먹고 싶다 했던. 고수 좀 가져가면 안 되냐? 이거 그거 아니었네? 나 이거 족발 그거 좀 아니었네. 치킨. 지영, 고수 좀 먹어, 고수. 고수 안 먹어? 하잖아, 언니 여기 언니 여기 찍어 먹어야 돼요. 치킨. 다리 먹어요. 어, 나 다리 안 좋아해. 왜? 오빠 먹어. 내가 먹을게. 아 닭가슴살 좋아해. 맛있네. 이 캔 디자인도 다 다른 게 되게 신기해. 나라마다. 똑같은데? 뭐 똑같아 이게. 그림이 저렇게 그려져 있는 게. 이번에 정국이랑 같이 노래 부른 가수 같은데? 드리머? 아 가수야 여기? 어 몰라 난 사실. 아니 뭐 어떡하지? 아니 난 네 말을 이잖아. 여기 못 느꼈어. 왜냐면 이게 정확하지가 않아 모든 게. 다 네이버 찾아서 뭐 구글 찾아갖고 해야 돼. 아. 야 근데 이 차 있잖아. 우리나라에는 안 파는 건데. 이거 미국이랑 이런 데 파는데 여긴 있네? 텔루라이드? 엄마 나왔어. 이게 그거야? 저기 펠리세이드 같은 거 기아에서 나오는 건데 그 크기로. 근데 우리나라에는 안 팔아. 이거 뭐 하는 거야? 옆에? 아 이거 그런 아, 거 같은데? 얼굴에 그려주는 건가? 아니 뭐야? 이거 그 입장권 같은 거 원패스. 여기도 넌 저기서 찍어. JTBC 옆에서. 아 싫어. 방송에 나올 수도 있어. 너 그거 기모 바지 아니야? 아니야 기모는 아닌데 면이야 면. 반바지가 시원하긴 하지 솔직히. 그러니까 확실히 그러네.
난 맨날 긴 바지 입긴 했는데. 야, 얼마나 많이 걸어다녔는지 새끼 발가락에 물집 잡혔어 두 개 다. 어제 보니까. 걸어다니자면 또 언제? 네. 동영상 보니까 그 나와 있다. 어. 내가 포즈 못 취하니까 얘가 영상 찍으면서 나한테 그냥 언니 뒤 한 번 돌고 그럼 내가 또 돌고 야, 언니 여기서 한 바퀴 돌아주고 그럼 내가 또 한 바퀴 돌아. 근데 솔직히 포즈 못 취하지. 어. 내가 맨날 걸어오라고 하잖아 그래서. 아니 언니 근데 그때 그러다 뒤 한 번 돌아야 돼. 근데 제가 인스타 감성 사진으로 한번 찍어볼게요. 인스타 감성 사진. 먹으세요 이제? 어. 진해 보여. 언니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큰일 났습니다 지금. 또 아까 전에 배부르다고 그러더니 배부르다고 욕하더니 이제 또 화장실 갔는데 오빠가 이제 갔다 오면 이제 배고프다고 할 거야. 배고프다고 또 그럴 거 아닙니까? 큰일 났습니다. 여기 와서 먹은 게 없다고 지금 밥 옮겼다고 며칠째 그러고 있잖아. 살이 빠졌다고. 뭘 얼마나 더 먹으러 가야 오빠 살이지. 한 네다섯 끼 먹어줘야지 먹었다고 하니까. 이제 더 이상 갈 데 없지. 어. 카타르에서 다 지어 짠 거지 이제. 오빠 그 카타르 정말 아름다운 나라지 않아? 갑자기? I love 카타. 그러면 공항 몇 시에 갈 거야? 응? 공항. 아까는 한 7시, 8시쯤 간다며. 8시? 그니까. 근데 아직 3시간 남았으니까. 뭐 팥빙수 같은 거 먹어야 될 거 아니야? 그거 먹으러 가자. 근데 카타르 왔는데 한국 빙수 먹는 거 찍는 건가 이게? 월드컵 와서? 국뽕, 국뽕. 근데 노래도 한국 노래만 나오네 계속. 그러니까. 사장님 한국 사람이야? 응. 웃길래. 안 되시네. 사장님도 크루즈 안 하셨을까? 아 진짜? 그럴 것 같은데? 난 한국에서 먹는 거라 봐서 거의 설빙 같지 않아? 99% 진짜. 맛있어. 오랜만에 빙수 먹으러 왔지. 나도 오랜만에. 오늘 마지막 날에는 진짜 휴식처럼 있다 간다 진짜. 어디 안 돌아다녀. 웬일로 어디 안 가서 가나 했네. 아니 왜 그러냐면 더 이상 갈 데가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아무리 찾아봐도 없지. 언니. 간다. 파핑. 언니 어? 오늘 이제 곧 공항 가는데 식판 먹고 싶네. 마지막 빙수를 드시고 계시는 거. 할 말 없으면 없다고 했지. 재밌었어. 아니 언니가 근데 시차 적응을 계속 못해가지고. 근데 내가 시차 적응을 못해 적응을 하는지 몰랐어. 그거 시차 적응 못한 거 왜냐면 언니 계속 늦게 자는데도 계속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잖아요. 똑같은 시간에. 좀 적응을 해야 좀 잘 놀 수 있는데. 근데 잘 놀았어. 근데 언니랑 오빠 세상 신나게 놀았잖아요. 응. 잘 놀았어. 그래 보였어? 어. 근데 우리나라랑 약간 비슷하네. 생긴 거 아니야? 맞아요? 너 흐린 거 있어? 엄청 크다. 엄청 크다. 며칠 먹었는데? 이렇게 큰 게 있나? 라면 있다 라면. 부닭볶음 면이라 그랬지. 내가 여기 있는 줄 알았으면 뭐 하나 사다 끓여 먹을 걸. 내가 그 얘기 하려고 하긴 했는데. 뭐야? 견과류야? 그니까 견과류 엄청 많아. 이거 한국에서 10만원이에요 여기는. 여기 10만원이라고 한국에서? 이거 3만원도 안 되게 파는 거. 똑같은 거? 한국에서 똑같은 거야? 이거 여기가 되게 좋은 거야. 하나 살까 그러면?
이거 그러면은 근데 그... 나는 선물용으로는 좋은 것 같아. 근데 시간이 진짜 빨리 간 것 같아. 뭔가 재밌었나 보네. 아마 한국 갔을 때 보자. 고마워. 1월에 갈 거예요. 그때는 그냥 너 혼자 놀다 가. 그냥. 왜? 연락하지 말고. 조심히 가요 언니. 고마워. 그럼 몇 개 살 거야? 그때 어? 매장에서 봤을 때는 7만 얼마였잖아. 근데 이거 보니까 지금 달러로 172달러다? 그럼 거의 20만 원이니까 이거는 그냥 선수들이 직접 쓰는 고기인가 봐. 그거는 좀 모양만 똑같은 그거고. 그래서 비싼가 봐. 하나만 사자. 두 개는 안 되겠다. 야, 여기는 진짜 뭐야 이거. 비즈니스 라운지 중에 진짜 제일 좋은 데 같은데 이거. 진짜 그거다. 드레스 입고 여기 내려오는데 여기. 지영. 응? 여기 비즈니스는 응. 라운지는 좀 약간 클래스가 좀 다른데. 그러니까. 와, 느낌 좋다 진짜. 이때 빠드 이때. 우리 마지막이니까. 야, 먹자. 아, 안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오빠. 이렇게 언제 어? 오겠어. 가봐야지. 먹자. 너 아까 근데 들어오기 전에 이러지 않았냐? 안 먹는다고? 안 먹을 수 없다. 와사비. 야 근데 이거 갖다 먹는 것도 아니고 막 갖다 주고 되게 좋긴 좋다. 이거 레스토랑 먹은 것 같아. 레스토랑보다 더 그래. 여기서도 알아보셨잖아. 한지? 이러면서. 그래서 못 봤어. 더 먹고 싶었는데? 창피해가지고. 근데 샤워했더니 되게 상큼하다. 맞지? 낮에 돌아다니다가 네. 지금 뽀송뽀송해. 이거 뭔데 이렇게. 우와. 야 엄청 넓다 여기. 우와. 우리 어떠나? 와 근데 진짜 넓다 그치? 응. 와 나 이제 잘 수 있겠다 여기는. 와 이런 것도 줘. 이거 빅디크 아니야 이거? 그니까 비싼 줘. 강소미한테 물어보니까 사진 찍어서 이거 큐스위트 아니래. 아 진짜? 어. 거기는 큐스위트라고 써 있었는데 아니래.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몰라. 저절로 바뀌어버린 거야? 아니, 그래도 다리 뻗고 갈 수 있으면 되잖아 그냥. 여러분 저 이제 도착해서 켤게요. 너 타자마자 술을 먹어? 여기서 지금 알코올 충전이 안 됐어 지금. 카타르에서 맥주 한 병 먹는 게 다잖아. 그래서 타자마자 먹는 겨? 독한 걸로다가 먹고 자려고. 근데 기내에서 별로 먹은 거 없어. 어? 기내에서 별로 먹은 거 없다고. 올 때보다는. 어. 아 드디어 왔다. 내가 진짜 한 5시간 이상 잔 거 같아. 오빠 한, 잘 자던데? 한 6, 7시간 잔 거 같은데. 오빠 밤 이거 기내식 나오기 전부터 잤잖아. 어. 입 벌리고 막 잔 거 같은데. 느낌. 그 20만 분 오셨는데도 안 일어나서 내가 막 이렇게 깨웠잖아. 짜잔, 엄마 어딨어? 짜잔이 안 보이, 엄마 안 보여줬어. 엄마 짜잔이 좀 보여줘봐, 병 말고. 짜잔. 아니야, 그냥 보여줘, 엄마. 화면 전환하지 말고 그러면. 나 화면 전, 짜잔아. 엄마 때문에 안 보이네. 짜잔아. 아이고. 엄마
엄마. 짜장이 엄마. 엄마 어디 있어요? 짜장아. 짜장이 너무 보고 싶다. 짜장이한테 빨리 가야 돼. 조심 여기 여기. 공기부터가 다르다. 아, 지금 영하 3도래. 근데 나는 더운 거보다 추운 게 좋아. 그래서. 나도. 그치. 맑아 공기가. 응. 빨리 가자. 여러분 저 빨리 짜장이한테 가볼게요. 짜잔. 짜잔. 엄마. 오. 기절 쪼꼬. 아, 짜잔. 어야, 엄마 왔어. 엄마 왔어. 아, 엄마 왔어. 어, 그래 그래. 냄새 좀 냄새 맡는 거 좀. 짜장. 엄마, 배고픈데 밥 먹어. 네. 짜장아. 아, 먹고 싶었어 이렇게.